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이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. 이재명 대표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시장 시절엔 몰랐다고 말해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데 유 씨는 이게 사실이 아니란 취지로 말하고 있습니다. 한소희 기자입니다. 2015년 1월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일행의 호주 출장 영상입니다. 이 대표 옆 노란 셔츠를 입은 남성,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입니다. 당시 출장엔 유동규 전 본부장도 동행했습니다. 이 대표는 그러나 지난해 말 방송에서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했고,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.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. 검찰은 이를 허위 사실 유포로 판단해 이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지난 18일 첫 재판에서도 이 대표 측 변호인들은 혐의를 부인했는데 석방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안다고 공개 발언하면서 재판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.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호주 뉴질랜드 출장 일정을 거론하며 함께 골프를 치고 카트까지 타고 다녔다면서 검찰에도 관련 진술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재판의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이 대표 가까이에서 출장을 수행한 유 전 본부장이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언을 한다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. SBS 한소희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